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 뭘 할까 하다가 이 에워싸임과 관련해서 한번 함께 또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52절 5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한테 내리는 저주치고는 정말 부모들한테 내리는 저주 중에 가장 끔찍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자녀를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될 정도로 힘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에워싸인다고 하는 말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에 대한 결과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면 적들을 다 정복하고 싸워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거꾸로 둘러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사십니까? 편안하게 사십니까? 원수가 나를 치는 것 같아서 막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항상 어허 좋다 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한지도 모르고 사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제 성이 에워싸인다면은 이런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마지막 전투를 한 곳이 어디냐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 위에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그래서 실제 그림으로 보면 마사다라는 곳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투를 끝까지 하던 곳입니다. 요새. 절대 저기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근데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옆에다가 그 이스라엘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흙을 싸가지고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걸 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절대 로마인의 손에 죽지 말자. 우리가 서로 다 죽이자 그래갖고 몇 명이 칼로 다 죽인 다음에 자결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포위돼서 저 위에서 먹을 게 없어지는 것을 매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둘러싸여서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옥죄어오고 있는지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걸 알면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일인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열왕기 17장 4절로 5절에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몇 년을 애웠었다고요?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것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모가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죠. 근데 부모가 숨긴 거예요. 남의 자식 먹고 내 자식 먹을 날인데 숨기니까 막 그거 갖고 싸우다가 왕이 그걸 보고 막 엘리사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해가지고서 문둥병자랑 이렇게 해갖고 다 이겨낸 것들을 봅니다. 불순종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비참한 일을 겪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북방 이스라엘이고요. 남방 유도도 그렇습니다. 남방 유다.
남방 유다도 그 신복들이 그 신복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들입니다.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적군이 와서 우리 나라를 다 에워싸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도 따질 게 없고요. 그들의 재원도 따질 게 없고요. 뭐 힘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됐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잘 벌면 될 것 같습니까? 그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매일 주어지는 생명이니까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벌써 세상을 떠난 친구가 꽤 있습니다. 저는 예외일까요? 아니요. 보시다시피 체격도 있고 혈압도 있고 스트레스는 또 아니라고 실실거리고 웃지만 A형, 특 A형, 아버지 A형, 어머니 A형, 저희 누나 둘, 저 여동생까지 A형, 와이프 A형, 애들 둘 A형, 저희 지금 다 A형이에요. A형도 그냥 A형 아니고 AA형이에요. AO도 아니고. 서로 말을 못해요. 우리가 뭐라고 서로. 말하면 상처받아 서로.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 치셔도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스트레스를 딱 갖고 살아요. 여러분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고요. 나 다녀올게 그러고 못 들어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집에. 내가 안 그러니까 난 매일 들어가니까 그냥 내 삶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미투 사건 때문에 막 부각이 됐던 그 배우가 그렇게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죽게 될 거라고. 우리는 너무 편안해요. 사단도 너무 좋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꼬시기도 좋고. 그죠? 누구만 답답해요? 하나님만 답답하시죠. 사단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새벽에 저기 불 촛불 켜놓고 소나무를 뽑아요. 신내림을 달라고. 뽑아보신 적 있으세요? 흔들어나 봤단 말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쳐요. 이렇게 앉았다가 그냥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신적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정성은요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맨날 하나님한테 자랑해요. 나 따른다는 사람들은 다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분들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이 뜨고 낯이 뜨고 와가지고 얼굴을 못 들어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셨잖아요. 내 종 욥 봤냐? 성경이 그거 하나예요. 하나. 엘리야 때도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엘리야의 믿음이 좋았지만 그 사람들은 막 몸에 칼로 막 난리를 치는데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7,000명이나 있는데 다 숨어갖고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적들이 에워싸고 쪼여 들어오는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뭘 불순종했는지도 모르고 왜요? 외식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우리처럼 매주 안식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십일조 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 했어요. 근데 집에서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랬다고요.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시드기야 9년,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멸망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느부갓네살 바벨론 상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진을 치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2년 동안 또 쫙 둘러싸고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백성들 양식이 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를 애워싸였다는 것을 그냥 포위했구나 이렇게 알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거고 저걸 딱 보는 순간 아 이스라엘이 범죄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누구만 아냐면 선지자들만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아무리 내가 일이 잘 되고 있어도 내 주위에 악한 영향이 가득 있으면 야 이게 참 이거 내가 까딱 잘못하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고요. 다니엘서는 누가 썼죠? 저만 쳐다보고 계시지만 정신을 놓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누가 썼죠? 다니엘이 썼죠. 다니엘이 이걸 깨닫고 쓴 글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가면은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해가지고 먹지 않았다. 다니엘 1장이 거기는 새빨갛게 줄쳐 있어요. 왜요?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깨끗한 물과 채식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이 저 글을 쓸 때 첫 한마디를 저렇게 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를 공부해갖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알 게 아니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귀중한 시간을 공개해도 될 만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니엘이 왜 저걸 썼는지 관심이 없어요. 다니엘이 젊었을 때 쓰지 않았어요. 나이가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썼어요. 다니엘서를. 쓸 때 무슨 말로 시작을 할까 하는데 시작이 그겁니다. 저거 쓸 때 아마 저거 딱 써놓고 눈물이 질질 났을 거예요. 왜? 유다왕 여호야금이 위에 있는 지 3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죄에 빠져가지고 겉으로는 다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냥 죄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에워싸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서책을 깨닫고 예레미야의 서책을 깨닫고 이렇게 성경을 알던 다니엘이 이걸 딱 본 다음에 아 이게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하고서 저 말로 시작해가지고 다니엘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한테는. 왜요? 일제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는 일본에 가서 단무지하고 저기 우동하고 스시는 안 먹었습니다. 이게 자랑이에요? 뭘 먹으면 뭐가 좋고 안 먹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드시는 거 아담이 부활하면 한 개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식한다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담이 그걸 보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이딴 거 먹고 사냐고. 근데 우리는 그게 엄청 자랑스럽게 돼 있어요. 우리 몸속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에 먹든지 마시든지에 뭘 먹든지 마시든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카톡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카톡으로 보내오는 소식들이요. 숨 막히는 것들이 많이 와요. 현미밥을 먹으면 일찍 죽는다. 어디서 그런 것도 찾아갖고 보내시는지. 그 다음에 뭐 뭐를 먹으면 어떻게 건강이 좋아진다. 혈압에 좋은 음식은 뭐다. 뭔 먹으면 뭐가 좋아진다.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먹는 얘기만 와요. 먹는 얘기. 이걸 먹어야 됩니다. 저걸 먹어야 됩니다. 레몬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막 이러고 와요. 관심이 다 글로 가 있어요. 다니엘이 먹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나라가 지금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쳐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 거기서 야 나는 여기서 얼마나 채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 없다니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신앙이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가. 이럴 교인들이 돼지고기 사들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걸 보면서 막 인상 쓰세요?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먹는다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저런 걸 먹어? 그 사람들은 먹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옛날부터 먹던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사람들이 뭐 나는 내 몸을 더럽혀갖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지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아유 오늘 목에 떼밖에 해야 되겠다.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우리가 쌈 들고 야 맛있겠다 이 채식을 먹으면 몸에 좋아지겠지 이렇게 먹는 거랑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료는 똑같아요. 아, 재료가 다르지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런 걸 먹는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왜 피는 줄 아세요? 못 끊어서. 담배 몸에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금연 뭐 이렇게 애들이랑 이렇게 할 때 해봤는데요. 금단 현상이 오기 시작하고 담배를 딱 입에 물면 7초 만에 불안증이 싹 없어진대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걸.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내 몸을 망가뜨려서 내가 일찍 죽어야지 가족들을 고생시켜야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피긴 했는데 이걸 시작은 했는데 끊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째려봐야 돼요? 왜 째려보냐고요? 교회 오면 째려봐야 담배 냄새 난다고. 째려볼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이상하게 외식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저런 마음을 저걸 쓸 때나 다니엘 9장을 쓸 때나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충정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사자굴을 만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역대하 6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만일 누구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사로잡혀간 적국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난 창을 창문을 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그랬다고. 고향이 그리운데 문 닫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는 걸 딱 머릿속에 베기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돼야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았거든요, 또. 그때 나이가 꽤 되셨거든요, 다니엘.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걸려갖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덮고 잤대요. 제가 들은 날이에요. 저희 유년반 소년반 선생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덮고 잤대요. 잠이 안 와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자기 손에 달렸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사자굴 떨어질 때 이렇게 위치 천장이랑 위치를 바라보고 아 이쪽이 예루살렘이다. 태초 이후로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침만 흘리고 못 먹은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가 먹고 안 먹고에 관심이 없고 그냥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고 살기 빡빡하게 만들고 바벨론에서 타향살이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우리가 미국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하시는지 내가 왜 택함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는데 어떤 한 인간이 메시아를 준비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기도하니까 막 사단이 부랴부랴 사자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게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하시는데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사단이 안 떨어요. 죄송하지만 그 기도 안에서 애가 굶은 적이나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적 있냐고요. 그 기도를 뺐더니 여러분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건 그냥 주세요. 근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40일 금식 기도 100일 새벽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막 집에 텐트가 막 쳐지고 철근이 막 올라가고 그래갖고 막 포크레인이 드나들고 그래가지고 야 큰 공사 하나 보다 그랬더니 다 걷고 났더니 계집을 졌어요.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우리 기도가 거의 그래요. 아, 왜 안 해도 되는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꼭 해야 되는 기도는 안 하느냐. 서책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아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할 만한 기도가 있어요? 죽인다 그러면 얼른 안 기도한 척하고 뻘떡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꽁꽁 둘러싸여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고 좋다. 나는 남은 물이고 안식일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나는 채식을 하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있다. 그게 뭐가 잘하는 건데요? 채식해서 건강해서 뭘 자랑하실 거예요? 뭐 하시려고 채식하시는 거예요? 왜 채식하고 건강기별대로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120살까지 사시면 뭐 하시려고요? 120살까지 산에 다니면서 나물 뜯어가지고 건강하게? 여러분, 강도가 채식하면요, 120살까지 강도짓을 해요.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강한 몸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40, 청년 바보 의사 이런 사람들이요,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랑 함께 살고 계신 걸 보였다고요. 그가 천주교인이든 뭐 일반 개신교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였어요. 그렇죠? 120살까지 자기 이기적으로 살면서 남 비방하고 눈으로 째려보고 내 마음 안 들면 막 다 성토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일찍 돌아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죄를 덜 지니까. 채식 좀 덜 하셔도 돼요. 그런 사람들. 채식을 하실 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면 맑은 물 드시고 막 증류수까지 드시면서 막 사실 거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셨는지 내가 오래 사는 이유와 목적을 보일 수 있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채식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면 채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세요. 그걸. 다니엘은요. 채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도 되는데 안 죽이잖아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살게 하고 때가 되면 또 쉬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시간표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안 들어지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저한테 사기를 굉장히 많이 치셨어요. 성적 올라가면 자전거 사줍니다. 안 사주셨어요. 자전거 사준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계속 들었어요. 올라가면 자전거 사줄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떨어져요. 안 사줬으니까 공부 안 하면. 그럼 맞아요. 혼나. 또 올라가면 자전거 사주는데 안 사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건 아무 상관없구나. 자전거는 위험하대요. 차를 사주시더라고. 내가 원한 건 내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원했는데 제가 결혼하고도 우리 아버지가 차 사줄게. 와. 제가 교통사고 한번 낸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 어떤 차였냐면 저희 교인이 스텔라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뭐냐면 택시로 많이 사용되는 차예요. 4단까지 있는 3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대신 내고 그 차를 가져왔어요. 그 차로 사고를 낸 거예요. 사고를 11월 달에 냈는데 이제는 틀렸다. 앞으로 1년 더 타야 되겠다 이랬는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집에 오라고. 근데 이제 약간 저도 A형이라 이제 꼬인 게 있어가지고 차 탈 자격도 없는 놈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게 기억이 나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왜 또 오라 그래 그러고 이제 딱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파란색 엘란트라는 데가 딱 서 있는데 우리 교회 자리인데 거기 있어서 손님이 왔나 보다로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입이 귀에 걸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완전히 이마가 여기 딱 내천자가 양쪽에 이렇게 여섯 개가 딱 새겨지는 두 개가 이렇게 딱 여섯 줄이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3년 동안 적금을 들어갖고 500만 원을 내일 모레 타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늘 차를 갖고 온 거예요.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더 타도 되는데 왜 저거를 이 박군이라고 난리냐. 우리 어머니가 딱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히타르가 안 나오는 차를 어떻게 겨울에 타냐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차를 바꿔줘야 될지 이걸 아버지는 시간표대로 다 갖고 있는데 그냥 나는 막 말한 게 섭섭하고 그런데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다 채워준다고.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못 받은 게 있어서 매일 달라는 게 그거밖에 없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 에워싸인 환경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간구 안 하고 뭐만 간구한다고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맨날 그 기도만 하는 거죠. 여러분 죄 짓지 않았는데 에워싸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런 아람 사람들이 뭐 작전을 하려 그러면 엘리사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복하자 그러면 적이 매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기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니네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작전대로 저쪽이 다 대응을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실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그래갖고 잡으러 왔습니다. 엘리사를. 엘리사는 딱 자고 일어났는데 이 상황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은 거의 없습니다. 아, 내 주여 이런 아 이렇게 이 뭐랄까 탄식 소리를 넣어놓은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천연덕스럽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덜덜 떠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압박해 오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그래도 안전한 이유가 그냥 하나님이 아휴 이 철딱선이 없는 우리들을 그냥 불말과 불병으로 둘러가지고 사단보다 더 많은 병력으로 딱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지 우리가 믿음 있어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있어 사는 게 아닌데 자꾸 우리가 뭘 좀 잘한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하게 둘러서 절대 못 건드리게 하나님이. 왜요? 우리의 구원이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무슨 말이냐면 천국 합격증은 받았는데 날이 아직 안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합격증은 받았는데 아직 그 날이 안 왔다고요. 입학식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겠다는 구원의 보장은 받았는데 아직 그 날이 안 와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준비가 되면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살려서 데리고 가시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김 목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거는요 다 자기를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여기 아직도 구원 문제가 결정이 안 돼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아이고 이거 그냥 말은 입은 살아갖고 말은 잘하는데 이게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시고 오늘도 이렇게 죄에 애워싸여서 어떻게 하면 죄로 가갖고 어떻게 즐길까 즐기는 이 사람을 불말과 불병거로 꼭 싸가지고 이거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려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 죽을 생명을 준 게 뭐가 감사해.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더 생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오늘 생명 주신 걸. 왜? 어제로 죽었으면 나 희망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이 생겼으니 하나님께 한 발 더 갈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 시편 3편 6절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다가 아이고 그렇게 대적이 많더만 이젠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믿음을 보인 겁니다. 얼마나 지켜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는 도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이 사단에게 애워싸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글들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거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개들이 애워쌌어요? 십자가 주변에 개들이 많았나요? 네? 개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무슨 말이 나오면 바산의 황소가 이렇게 나와요. 그 시적인 표현을 할 때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개들은 하늘을 못 들어간다. 개가 천국에 왜 못 가? 갑자기 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상징화된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우리가 둘러싸여서 죽어야 될 그 죽음, 그 애워싸임에 예수님이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서 정말 속절없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절박한 절규를 우리가 하면서 죽어야 된다고요. 죄진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제가 임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고 아내가 들어오고 아들 둘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장로님입니다. 돌아가시는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중환 자신에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아 목사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죄가 자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귓속말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제가 바람을 폈습니다. 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요. 왜? 하나님 만날 시간이 딱 되니까 자기도 아니까 이걸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이게 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창피한 것도 없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죄가 다 까발려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이 다 까발려지면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빨리 짐 싸고 가야 돼요. 저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죽을 일이 없어진 것뿐이에요. 그분을 믿는 한은, 그분을 의지하는 한은 그렇게 죽을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난관에 애워싸이게 되는 이유, 어려움 속에 쌓이게 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중에 그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애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꾸 염려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허락은 하세요.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내신 당신께로 향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셨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에 쌓이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죄에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은 조금 보여주세요. 고난을 좀 당하도록. 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라고. 만일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 주님께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보살핌의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이 만일 당신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그들에게 질병이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굶어 죽지는 않을까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 편의 죄악적인 불신이었다. 여러분이 한 기도는
거의 불신에 나오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데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그리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내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네, 하나님 오늘 자녀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 기도를 하세요. 뭘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게 좋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자녀들과 그런 거에 대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죄악적 불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것도 애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고요. 그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성경절을 하나 그 파워포인트에 넣다가 어저께 밤에 하나 못 넣은 게 있는데 꼭 찾아야 될 성경절이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좀 찾아서 같이 읽고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이 저기 우리가 내가 너를 지켜줬으니까 좀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거절해요. 그래서 다윗이 칼을 차고 그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딱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 아주 뭐랄까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엘이 막 음식을 싸갖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딱 엎드려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비가엘은 느꼈던 것이죠. 29절입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나발을 용서해달라고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이 왕을 대적해서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잘 다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명 싸개 속에 이렇게 싸가지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비가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죄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뭐 죄인지 알고 태어났나요? 나보니까 죄인이지.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이기적으로 잘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 이기적으로 된 건 그냥 내 본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시냐면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왜 그런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다시 하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싹 보살피고 있는 생명 싸개 속에 싸가지고 본인은 개들과 바산의 암소들 앞에 던지시고 자기 아들은 우리를 생명 싸개 속에 싸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어렵지 않게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좀 찾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고난 주시면 그거 갖고 불평하고 교회를 다니네 만에 내가 왜 이럴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불평하다 잘 되면 또 하나님밖에 없고 변덕스러운 우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신앙적 행위도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저 아이고 얘가 조금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죄악적 세상에 에워싸여 살면서도 하나님 부르지 않는 이 절박함 이 불쌍함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어려운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려는 유혹보다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싸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래서 사는데 용기를 얻으시되 자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길 100번 지켜도 안 되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이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설사 일요일 교인이라도 천주교인이라도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도 난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나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교만하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생명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가정에서 내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서 이렇게 역할을 하게 하는지 그걸 잘 생각하시고 이 대적의 에워싸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명과 우리를 더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